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계 빠빠뽀뽀을 떠나보는 시간 휴그로스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번 더 휴지에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아저 배서 꽉꽉 출발. Let's go 뿅. 오, 산이요? 아니,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게 뭔가 바위산 같기는 한데 뭐랄까 이게 화석 같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것도 아마 시청자분이 제보를 해주셨던 좌표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어찌됐든 주변을 좀 살펴보면은 웬 터가 있네요. 어? 와! 뭐야 이거 또? 아, 이거 설마 나무 농장인가요? 그림 같이 그려져 있는 것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뭘까요? 자피가라는 마을인데 어? 뭐야? 이거 다 터밖에 없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마을인가 설마? 혹시 스트리트 뷰가? 어? 된다! 스트리트 뷰 된다. 야, 여기 과연 어떤 지형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야, 여기 완전 사막이네. 자,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람이 도저히 살만한 지형이 아닌데요, 여기? 마을이 망한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완전 다 그냥 폐가인 거 같거든요. 쓰레기도 막 모여져 있고. 맞네. 굉장히 뭐랄까? 척박하네요, 환경 자체가. 와, 야, 이거 신기하다. 되게 너무 신기하게 생겼는데? 뭐랄까 약간 삼엽충 같이 생겼어. 바위산 같거든요. 이게 뭐 고대 유적지인 줄 알았는데 고대 유적지는 아닌 것 같고 집인 것 같아요. 집터가 여기 사람들이 막 살고 있었는데 조그맣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살고 있진 않고. 2011년 사진, 2007년, 2004년. 와, 멋있다. 여기도 이렇게. 이거를 보아하니까 정상적은 좀 약간 평평한 지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보면 되게 신기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와, 집터가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뭔가 고대 유적지 같지 않나요? 이 주변을 살펴봐도 비슷한 지형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어? 이거? 아, 나 왠지 뭔가 알 것 같은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뭐랄까 신기했거든요. 뭔가 부전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이 밑에 보니까 완전 비슷한 지형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보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사람이 만든 지형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 광산 같은 것 같은데 이게 공장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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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자, 왼쪽에 자, 저 산인 것 같거든요. 저거 멀리 보이죠? 저거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에는 뭔가 약간 광산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두 번째 장소 한번 또 바로 떠나봅시다. 안전벨트 꽉 매시고요, 날아갑니다. 출발 뿅. 빠밤 빠밤 빠밤. 아니 근데 좀 약간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이는 마을이 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위에 보면은 뭐 02라고 또 써져 있기도 하고요. 활주로구나. 비행기가 막 많이 있는 걸로 봐서는 활주로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생긴 비행기들이 있네요. 이 비행기 맞아? 글라이더 같이 생겼냐? 날개 길어. 뭐 이렇게 길어? 롱팔 오지고? 글라이딩 클럽. 아 맞네. 이게 비행기가 아니고 약 글라이더네요, 글라이더. 예. 어쩐지 비행기가 겁나 좀 신기하게 생겼더라. 자, 이 말에 대한 정보화가 나와 있거든요.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1857년 나오는 거 보면은. 어찌됐든 이거 한번 길이 한번 살펴봅시다. 85m? 약 100m가량 되는 그런 말 모양이고요. 2015년에 있고 2009년에도 있고 2001년에도 100% 있을 겁니다. 보니까 막 1850년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 마을 문양인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관리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7번 화이트 홀스. 오 맞네.
이거 꽤 유명한 거 보구나. 잉글랜드 킬번의 역사적 장소, 명소. 야, 그러면 여기 영국인가 보구나. 맞네. 영국, 잉글랜드 쪽입니다. 하여튼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라고 하네요. 예. 자, 그렇다면 또 다음 장소 한번 날라가 볼 건데 이번에는 어떤 장소일까요? 또 가봅시다. 뿅! 우와. 락클로! 기타 모양의 숲입니다, 숲. 예. 어이, 겁나 신기하게 생겼네, 이거. 기타 포레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 지역 어딥니까? 위로 쭉 올라가서, 아르헨티나. 역시나 남미 쪽이네요, 이번에도. 야, 남미가 또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다. 아까 저기 칠레 쪽도 그랬고요. 근데 여기 주변을 살펴보면 완전히 그냥 다 밭이거든요? 아, 죄다 밭밖에 없어. 와, 이거 뭔가 모자이크 해놓은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다 농장이야? 대박. 마을도 없어. 자, 기타 포레스트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모양을 유지하려면 또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숲 모양을 이렇게 만든 것 같긴 한데 여기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기타 포레스트.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 하면은 와, 1km?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크다. 난 끼케야 막 300m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1km나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은 이 기타 모양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아르헨티나의 농부인데 여기 집인 거 보니까 역시나 여기가 이 숲의 주인이었군요. 여기 또 가슴 뭉클한 사연이 담겨 있네요. 그의 와이프, 먼저 떠나간 네 와이프 부인을 그라시엘라라는 부인을 기리기 위해 이렇게 큰 대형 기타를 자기가 직접 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완전 진짜 로맨티스트 그 자체네. 아마 와이프분이 기타 치는 걸 좋아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남편이 치는 기타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소는 또 어떤 곳일까요? 한번 날아갑시다. 뿅! 빠라바라바빠 빠라바라바빠 빠라바따빠다빠다빠 빠라바따빠. 아니, 이게 뭐야? 띠용! 뭐지? 지옥문인가? 헬게이트 열렸나요, 여러분들? 와, 여기에 내려가면 이제 막 지하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아니, 이거 굉장히 특이한 문양이네요? 자, 여기 또 이렇게 또 비슷한 모양으로 파져 있고 어느 나라일까요? 이번에는 미국이네요? 설마 또 네바다? 설마 또 바다주? 또 바다주이세요? 와, 소름. 네바다주 근처야. 여기 뭐야, 네바다 진짜. 일단은 캘리포니아 주긴 한데 바로 위쪽에 또 네바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 네바다, 이건 뭐 미스테리 그 자체 아닙니까? 주 자체가 그냥 미스테리 장소인 것 같아. 자, 이거 정체 진짜 궁금하네요. 한번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진인 것 같고요. 2013년 사진. 오야, 이거 오래됐네, 만들어진 지. 주변에 배, 보트가 떠다니고 있고요. 2010년. 우와! 2009년? 오! 야, 이렇게 있으니까 더 무서워. 진짜 지옥문 같이 생겼어, 이거. 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2007년에. 2005년. 오, 1995년엔 완전히 그냥 허벌판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005년에 뭔가 털을 잡기 시작해요. 하나씩 파고 들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인 것 같거든요. 2009년에 갑자기 지옥문 하나가 뜬금없이 퍽 하고 생겨버립니다. 13년에는 얼추 완성이 됐고 이게 2017년에는 완전히 완성된 모습인가요? 뭔가 독극물이 잔뜩 뿌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남쪽 보면은 이거 탱크잖아. 탱크도 있고 막. 맞네. 뭐야, 이거 다 탱크야. 아니, 여러분들, 저는 이거 그냥 무슨 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 탱크야. 야 잠깐만, 이거 95년부터 있네. 이거 다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 탱크들입니다. 아 전시되어 있는 탱크구나. 맞네, 다 전시되어 있는 탱크네. 여기도 탱크 있고. 아 그러면 여기 자체가 뭔가 약간 군사시설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 계속 보트가 있는 걸로 봐서는 검색을 좀 해보니까 물탱크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은 요 보트를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장소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예. 근데 이 뜬금없는 장소에다가 배치를 해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합니다. 와 근데 진짜 이 탱크들은 좀 소름이네. 어쨌든 요 장소 뭐 밝혀진 건 없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뭐 안 나옵니다. 근데 제 추측으로 봤을 때는 주변에 막 탱크가 전시돼 있고 하는 걸로 봐서는 정부가 운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를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뭔가 미지의 무언가랑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장소일까요? 역시 이런 음모론 개꿀잼이에요. 오늘은 말이죠, 또 다른 미스테리 특집 준비해봤습니다. 저번 미스테리 특집도 반응이 또 괜찮았는데 오늘은 더 쩌는 좌표들로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장소 날아갑니다. 출발 뿅. 아니 이거는 딱 봤을 때 뭘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저 뭔가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기 상어는 아니고 상어 모양의 그런 좌표입니다. 와 누가 봐도 상어죠 이거? 여기 어딥니까? 월라비 포인트라는 마을이고요. 아 호주구나. 오 스트릿뷰 깔려. 잠깐만 여기 으특히 생긴 마을인지 한번 볼게요. 굉장히 한적한 시골일 것 같거든요? 야 이런 데서 진짜 살만해. 진짜 큰 건물 하나 없는 시골 그 자체입니다. 야 이런 데서 살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찌됐든 뭐 한적한 마을이고요. 제가 이걸로 봐서 이거 분명히 누군가 만든 것 같은데 심지어 근데 모양이 또 잘 뽑혀가지고 예뻐. 자 길이 한번 재봅시다. 와 200m나 되네? 야 그 크기는 꽤 큽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진짜 200m짜리 상어가 있으면은 메갈로돈 그 자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날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3월에 찍혔네요. 이거는 굉장히 최신 사진입니다. 2018년 3월 18일 2016년 관리가 되고 있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네요. 2015년 설마 2005년까지 가진 않겠지? 일단 2009년까지 내려갔는데 이때는 더 뭔가 수풀이 무거워져서 그런가 더 잘 보여. 상어 모양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5년까지 내려가 봅시다. 와! 이때는 완전 상어 그 자체였네요. 눈까지 있었어? 나무에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심어놓은 건가? 그림자 져가지고 굉장히 눈이 귀엽게 생겼네요. 여기 왠지 제가 추론하기로 이 집 주인이 그냥 여기가 이제 본인 땅인 거지. 약간 심심해가지고 랜드마크 느낌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때는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변이 싹 깨끗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나무가 생기면서 좀 뭐랄까 관리가 또 딱히 안 되는 거 보니까 누군가 이거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잘 만든 모양의 상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 바로 한번 떠납니다. 출발 뿅. 뭐야? 오 와. 오 이거 무슨 뭐 석탄처럼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쫙 깔려 있으니까 좀 징그럽긴 하네요. 예. 자 일단 여기는 풍력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뭐 미스테리한 장소인가? 뭐 피라미드를 말하는 거야? 쭉 올라가면 여기 또 어딥니까?
어? 이번에도 호주네요? 아까는 동쪽 끝이었다면 이번엔 서쪽 끝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이거 뭐 미스터리 특집이 아니라 호주 특집급인데? 자, 어찌됐든 이 주변에는 그냥 초원이 쫙 깔려있고 그리고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지역인가봐요. 이렇게 풍력 발전을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부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날짜를 봐야 되려나? 자, 2019년 6월 13일 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신기하다고 하는 건가? 뭔가 이것도 되게 좀 특이하게 생긴 것 같긴 하고. 1월 4일 그 다음에 2010년 어? 2004년 너! 나니? 의문의 삼각형 트라이앵글 발견입니다. 2004년에 찍힌 사진인데 이때는 뭐 아무것도 없네요. 공사 중인 현장인 것 같거든요. 풍력 발전도 없었던 그런 시기인데 이거는 80... 이런 삼각형들은 되게 크기가 비슷하다. 어째? 이 삼각형이 다른 데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만 딱 하나 덩그러니 있단 말이죠. 오호라 삼각형을 찾아봅시. 진짜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와, 이건 진짜 알 수가 없네요.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 2010년에 그게 있었던 자리가 아예 뭐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조차 안 남아있죠. 완전 깨끗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2004년으로 돌아가면 삐용 하고 생기는데 요 라인으로 해가지고 2018년으로 돌아가보면 어? 어?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삼각형을 딱 대놓고 최근 사진이라고 비교를 해봅시다. 어? 이거 뭔가 진짜 풍력 발전기를 만들기 위한 설계? 토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삼각형 모양대로 따봤는데 얼추 라인이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비슷해. 야, 미스테리하다. 이거 괜히 미스테리가 아니야. 도무지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하여튼 좀 신기합니다. 왜냐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삼각형만. 이거 진짜 뭘까요? 이 풍력 발전기를 설계하기 위한 그런 삼각형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또 신기한 장소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장소 한번 떠나볼 건데 이번에는 또 그곳으로 가볼 겁니다. 미국 아메리카. 미국으로 떠납니다. 출발! 뿅! 따라다라타타 타타타타타 하다다다다다다다 따라다따 와. 와, 뭐요 이거? 미스터리 서클인데 진짜? 저번 오망성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거 또 다른 별 모양의 뭐 마법진 비슷한 게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사탄을 불러내는 송환진인가? 자, 여기 어딥니까? 미국인데 그곳은 바로 네바다. 미스터리 천국 그곳 또바다주. 야, 이건 뭐 여기 네바다는 파고파도 계속 나오냐? 자, 미스터리 서클 여기 주변에 보면 또 동그랗게 있고요. 이거는 너무 뜬금없는데? 자, 이건 또 뭐여? 비행장인가 이거는? 버려진 비행장 같기도 하고 거의 뭐 환상의 나라 수준인 네바다주에서의 또 다른 미스터리 서클 발견인데요. 자, 일단 길이부터 살펴볼게요. 지름 같은 경우에는 240m 짜리입니다. 날짜를 살펴봅시다. 2019년 사진. 2006년? 야, 2006년 더 잘 보인다. 가운데 이렇게 뻥 뚫려 있고 고대 약간 문명의 흔적인가? 아니면 누군가 만든 걸까? 스타 오브 데이비드라고 써져 있거든요. 예, 몇백 년, 몇천 년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별. 아, 유대교를 상징하는 표식이라고 해요. 넬리스 범빙 레인지라고 돼 있거든요. 네바다 테스트 앤 트레이닝 레인지. 이게 군사 지역이 많았던 게 보니까 아, 여기 미국 국방부에 네바다 주 자체가 미군의 실험 장소, 예, 테스트 장소, 훈련 장소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파괴된 막 뭐 박살난 자동차들이 쫙 깔려 있네요. 실험하고 이제 버려진 파이어링 레인지라고 보니까 아, 이거를 목표 사격해가지고 비행기로다가 이거를 사격하는 그런 연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요거 자체도 군사지역 근처에 있는 거 보니까 그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관역이라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구멍이 뻥 뚫리는 거 보니까 뭔가 그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뭐 기밀문서 보는 느낌이네요. 저 이거 보다가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지도서에도 모르게 막 사라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 무서운데? 에바다주 자체 특정 구역이 공군의 약간 훈련 장소네요. 그래서 그런 관역판 같은 게 있었던 거구나. SAM 사이트 폭탄 실험 장소인 것 같거든요. 여기다 이제 퓽퓽퓽 미사일 떨궈버리는 거지. 와우. 어쨌든 이 미스테리 서클의 정체 군사 훈련장인 걸로 판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장소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딘가요? 출발! 뿅! 빠라빠라빠빠빠빠빠빠빠. 얘 왜 이래? 들어간다! 포인트 리저널 공원? 네, 공원이거든요? 여기에 악마의 얼굴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악마의 얼굴이 어딨냐고요? 짜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날짜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분명히 악마의 얼굴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2018년 2월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 2월. 왜 없어? 아무것도. 어? 공사만 하고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3월. 계속 쭉쭉 내려가 봅시다. 와, 뭐야 이거? 아니, 예? 이거 진짜 누가 봐도 사람 얼굴인데요? 야, 이거 눈, 코, 입, 어떻게 누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 마냥 만들어져 있냐? 2007년에는 없어 심지어. 그냥 숲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2006년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게 뭐 확장 공사인가요?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힘들겠다. 완벽한 사람의 얼굴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악마의 얼굴이다 그런 소문이 났었나봐요. 이야, 이건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게 있었으니까. 대충 뭐 한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2010년에 남아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 지워져 버리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흔적만 남은 겁니다. 아, 숲을 완전히 드러내고 도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여기 개발을 하고 있었군요. 그러면은 이 도로를 만들고 있던 와중에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 텐데, 그래도 이렇게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완벽한 모양의 사람 얼굴이라 좀 흠칫합니다 진짜. 아니 뭐야 이거? 하얀색 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뭔가 약간 나스카 문명처럼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예술 작품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지역 어딥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면요, 멕시코 쪽이군요. 멕시코의 치와와주 쪽인 것 같고, 시우다드 화레즈라는 마을, 예, 도시 근처에 있는 신기한 문양입니다. 딱 봐도 근데 겁나 조금 커 보이거든요? 이게 집이 이렇게 지어놔도 사막지형이다 보니까 수풀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벽만 쳐놓은 그런 느낌의 집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네요. 그렇다면은 요 문양 과연 또 어떤 문양일지 한번 또 샅샅이 알아봅시다. 우선 길이부터 살펴볼게요. 이 정도? 400m? 야, 이거 크다. 400m면은.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커 보이긴 했거든요. 최대 길이가 한 400m 정도, 420m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날짜로 조금 뒤돌아서 가보면은 2018년 4월 8일에 찍힌 게 마지막 사진이고요. 2017년? 그래요, 이거 100% 제일 뒤쪽에 가도 분명히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하얀 게 약간, 잠깐만, 이거 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중국에 그 운동장 그 라인기로 그려놓은 듯한 그런 예술작품 있었잖아요. 뭐 예술작품인지 뭔지 그 하나 있었잖아요. 이거 점점 밝아지는 게 수상하다 어째?
맞네. 점점 밝아지네 이거. 만들어진 지 오래된 줄 알았는데 느낌이 이거 쎄합니다. 야, 점점 밝아져 어째? 2002년. 어? 2001년? 와. 봐봐요. 이거 만들어진 지 생각보다 얼마 안 된 겁니다. 자, 중국으로 잠깐만 순식간에 날아가 봅시다.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예. 와, 이거 요것도 제가 굉장히 오래된 건 줄 알았는데 날짜를 조금 더 되돌아가다 보면은 문양이 점점 밝아지다가 2003년에는 없어요. 봐봐요. 저거랑 똑같은 거네. 그 중국에서 봤던 거를 여기 또 다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신기한데? 자, 그래요. 지금 굉장히 색깔이 흐려진 걸로 봐서는 이게 딱 한 20년 정도 넘 된 거 같거든요, 느낌상. 아니다. 2000년대에도 뭔가 약간 흐릿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 완벽하게 흰색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한 30년? 30, 40년 됐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흰색 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예술 작품일 겁니다. 이거는 누군가 추측을 한 글이 있는데 유핑턴 백마의 레플리카 복제품이라고 하네요. 오, 이게 실제로 오리지널 버전이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참고해서 여기다가 진짜 예술 작품 느낌으로 남겨놓은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써져 있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아, 어? 비슷한 것도 어디서 그 영국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진퉁이네요 여러분들. 화이트 호스 힐. 어찌됐든 이 화이트 호스 힐에서 요거를 본따서 만든 그런 예술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 도마뱀까지? 와, 이거 잠깐만 없죠? 그러네, 흐리네. 흐려서 못 봤었네. 야, 여기 또 귀요미 도마뱀 한 마리 빼꼼 하고 튀어나왔네요 뒤로 가니까. 이야, 이따가 제일 잘 보인다. 이게 페인트네요. 그러면은 흰색 페인트로 이렇게 칠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리려면은 페인트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간 거야?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의문의 백마 그림의 정체는 누군가 영감을 받고 우리 동네에다가 뭔가 랜드마크를 한번 또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한 예술가가 만든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또 귀요미 도마뱀. 도마뱀 맞죠 이거? 도마뱀은 보너스로 넣어주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장소 바로 한번 떠나볼 건데 여긴 또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떠나봅시다. 출발! 뿅! 오, 이곳의 정체 뭡니까? 위로 올라가서 페루에 있고요. 예, 여기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의 정체는 바로 마추픽추. 이 계단식 지형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소죠.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360도 사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또 직접 찾아와서 보니까 감회가 또 새롭네요. 우와! 와, 어떻게 그 저번에 그 빅토리아 폭포 본 거 마냥 멋있다. 너무 멋있다. 저 앞에 싹 그 구름이 딱 둥둥 떠다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또 다른 360도 사진인데 와, 관광객들 진짜 많네요. 그리고 대박이야, 여기 올라가서 자연 경관이 미쳤어요. 자, 마추픽추 한번 알아봅시다. 페루의 세계유산 맞네.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거 맞고요. 신세계 7대 불가사이에 속해 있는 거네. 오, 나중에 이 7대 불가사이들 한번 쫙 돌아보는 컨텐츠를 해봐도 괜찮겠어요. 잉카 제국, 옛 잉카 문명 있잖아요. 그거 도시의 유적이라고 합니다. 고지대에 위치한 신비한 도시였으나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다. 나중에 발견이 된 그런 지형이군요. 어허. 그리고 잉카인들의 기술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다고 해요.
자연석으로 만든 오차가 없는 나침반과 회식에. 오, 이거 대박이네. 야, 이거 잉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했구나.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루의 잉카 문명의 그런 상징 마추픽추도 알아봤습니다. 야, 근데 이거 제가 요번에 수집한 좌표가 우연치 않게 7대 불가사의가 두 개나 들어가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이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인데 한번 가봅시다. 중국으로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뿅! 이곳이 어디냐? 이 띠따란 거 보니까 뭔가 싹 감이 오지 않나요? 중국의 메리 쟁성! 두둥둥. 만리장성 이렇게 보는 것도 처음이네요, 제가. 자, 이곳은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는 장소고요. 글자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와,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글자일 텐데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게 신기합니다. 만리장성 한번 이렇게 위쪽에서 바라보는 것도 처음이네요. 길이 한번 살펴볼까요? 어이? 꽤 길 수도 있어, 진짜. 생각보다 길 수도 있어. 200m면은 뭐 엄청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 뭐 날짜는 뭐 볼 필요가 있나요? 설마 이것도 느낌이 쎄하다? 이것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듯한 느낌이 든 거 같기도 하고. 아! What? 이런 게 은근히 많네. 저건가 봐요. 페인트 칠해 놓는 거야. 아니 이게 뭐 글씨를 이렇게 써놨어. 헷갈리게. 자, 이거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습니다.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만리장성 만들어지던 시기에 이렇게 글씨를 써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헤이, 이거 10년밖에 안 된 그런 글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좌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좌표만 알아보고 진짜 처음 가보는 건데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한번 날아갑니다. 출발! 뿅! 맞습니다. 이곳은 지구의 입이라고 불리는 장소예요. 서다루프루주 수단입니다. 수단. 그러고 보니까 지구의 눈도 여기 근처에 있지 않나요? 맞네. 여기 지구의 눈 있었잖아요. 근처에. 다시 봐도 무섭네, 이거는. 자, 눈이 여기 세네갈 쪽에 있었으니까 입 같은 경우에는 수단에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자, 지금 봐도 굉장히 좀 신기한 지형인데 여기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빨갛습니다. 진짜 입술처럼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지? 분명히 이것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걸 텐데 하필 이곳 주변만 이렇게 빨갛게 돼 있어가지고 좀 미스테리합니다. 자, 날짜를 조금 땡겨볼게요. 2012년 12월 5일날 찍힌 사진인데 길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와! 1km! 1km 가까이 된다. 지구의 눈이 얼마나 됐지? 지구의 눈도 굉장히 컸었는데? 입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자,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에 입술처럼 길이 딱 이어져 있고 여기에 피 이렇게 쫙 깔려 있고 여기는 또 밑에는 완전히 빨갛게 되어 있고. 뭐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도대체? 예전 사진 봅시다. 2006년. 야, 똑같아. 여기는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아, 나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하다. 일단은 정보가 많이 없어요. 여기 주변은 완전히 그냥 다 숲이고 그냥 진짜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뭐랄까 더 어두운 그런 모래들이 쫙 모여있는 지형이고 위쪽에는 또 다른 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와,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그리고 겉에 이렇게 또 나무가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더 입술처럼 보여. 어쨌든 굉장히 미스테리한 그런 좌표였습니다. 빠라바빵. 오와. 첫 번째 좌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풀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야, 이게 뭐 풀장이 바다 옆에 있냐? 자, 이 장소 어디입니까? 칠레 쪽이군요. 어허. 오, 칠레에 요런 풀장이 숨겨져 있었네요. 자,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굉장히 건물들도 이거 유성사진 찍힌 거 맞아? 무슨 게임 그래픽처럼 되어 있냐? 사진 찍힌 게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와, 뷰 미쳤네. 와, 이거 되게 특이하다, 풀장이. 수영장인데 풀장 바로 너머에 바다에 해수욕장이 있는, 또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어, 여기 한번 보고 싶긴 하네. 이거 어떻게 생긴 곳인지. 자, 일단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심이 낮네요. 물은 좀 굉장히 깨끗한 느낌입니다. 이게 리조트 느낌으로 해가지고 좀 잘 만들어 놨네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여기 길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뭐 가장 큰 풀장이라고 하는데 뭐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 뭔 놈의 풀장이 1km나 되냐? 야, 이거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할 만하네. 하나로 되어 있는 이게 풀장이 무려 1km짜리입니다. 워터파크가 아니라 그냥 수영장 풀 자체가 1km인 거는 말이 안 되는 크기긴 해요, 사실. 스트릿뷰로 여기 전망 한번 싹 훑어봅시다. 아, 근데 저 호텔들이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보이진 않네. 이거 입구만 보면은 약간 오션월드 느낌인데? 어, 여기도 약간 워터파크 느낌이라 그런지 오션월드 느낌이 야, 살짝 살아있네요. 예. 여기도 지어진 지 꽤 됐을 것 같은데? 11년? 2006년? 딱 보니까 그러네. 어? 뭔가 좀 작아진 것 같다? 아, 맞네. 2006년에는 크기가 800m 정도 되는데 200m 확장 공사했네. 어, 여긴 좀 가보고 싶긴 하다. 궁금하긴 하네. 어, 이렇게 큰 풀장은 저는 처음 봐가지고 좀 신기했습니다. 다음 장소 어딥니까? 또 바로 한번 날아가 봅시다. 혹시나 지금 또 안전벨트 안 메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그럼 안 돼요. 꽉 매주시고요. 바로 한번 날아가 봅시다. 출발. 아빠라바라바, 아빠라바라바, 빠라바라바, 빠라바라바, 빠라바라바. 우와. 함정이 껴있는 것 같은데. 두둥, 두둥, 두둥. 하하하, 배야! 너가 거기서 왜 나와? 응? 야, 지금 도심 한가운데 배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오우, 홍콩이네! 어? 자, 사진이 한 장 있는데. 봅시다. 오? 와, 진짜 완전 배네. 배 모양이 아니라 진짜 배예요. 이게 뭔가... 아니, 피카츄까지? 넌 또 여기서 왜 나오냐? 어? 자, 이것도 뭔가 관광지일 것 같은 느낌인데 딱 길이부터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 남짓대는 크면 크다고 할 수 있고 작다면 또 작을 수 있는, 배 중에서 100m짜리면은 작은 크기는 아니거든요? 약간 크루즈처럼 생겼는데 이거 뭘까요 도대체? 날짜를 해볼게요. 2017년. 야, 이거 오래되긴 했네. 계속 있네 이것도. 2001년도 있고. 일단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배이기 때문에 약간 전시용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용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간판이 세워져 있는 거 보니까 건물인데요 이거? 와, 밤에는 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하고. 쇼핑몰! 아, 저 배의 정체는 여러분들 쇼핑몰이었습니다. 안쪽에 막 음식점들도 있고 쇼핑할 수 있게 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쇼핑몰이었네요, 이게. 그러네, 여기 딱 음식점 딱 해놓고 약간 그 쇼핑몰에서 밥 먹는 거 자체가 크루즈 여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장소 또 바로 한번 떠나봅시다. 꽉 잡으세요. 뿅! 짜라짜라짜짜, 어디로 도착을 합니까? 제가 이렇게 휴그러스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이상한 미스테리한 형체들을 보긴 했지만 요건 또 굉장히 괴상하네요. 자, 일단은 춤추고 있는 사람 모양의 그림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 아, 여긴 또 어디야? 완전 이거 사막지형 같은데. 여기도 몽골네. 몽골인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여러분들 몽골에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뭐 여기에 왜 만들어진지 알 수가 없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거 그냥 집인가요? 집이네. 오, 역시 몽골답게 그 드넓은 초원이 딱 펼쳐져 있는. 제가 색깔만 봤을 때는 여기 사막지형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푸르른 초원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다 집이네, 그러면. 이거는 좀 공장인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약간 취미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30m짜리 춤추는 사람의 형태고. 자, 넘어가 봅시다. 2018년. 색깔을 보아하니 이것도 많이 본 패턴이긴 합니다. 또 페인트로 오지게 그려놓은 것 같거든요. 2016년에도 있고, 15년. 이거 생각보다 오래됐다. 2013년. 설마. 2003년까지 가는 거 아니겠죠? 자, 2003년이 마지막 사진인데, 있어요. 형태 그대로 남아있어. 이것도 약간 흐려졌네. 원래는 이때는 진짜 뭔가 엘비스 프레슬리 느낌의 춤추는 듯한 사람의 형태인데, 점점 이때는 뭔가 약간 공연 쓴 도둑 같기도 하고 많이 형태가 흐려지긴 했네요. 와, 자, 2003년 사진이 이때가 가장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예, 근데 이름은 알고 있는데 딱 요 느낌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 딱 요 자세야. 약간 쫙 펼쳐가지고 이 펑퍼짐한 바지 입고. 아, 제가 봤을 때 엘비스 프레슬리의 엄청난 광팬이, 예,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 영원히 글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그 엘비스 프레슬리 모양으로 그림을 약간 그려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 그러면은 뜬금없이 이거 뭐 이 단서가 전혀 없어요, 주변에. 자, 어쨌든 세 번째 좌표까지 살펴봤고 오늘의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볼 겁니다. 무려 우리나라입니다. 이 좌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시청자분이 제보를 해주신 곳인데, 안재하님께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진짜 오랜만에 우리나라로 떠나봅시다. 자, 갑니다. 뿅! 짠! 일단 뭐 좌표 찍힌 곳은 보고 있는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북울산교회? 울산이네? 저번에 제가 그 표창 모양의 섬아님 섬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거기도 울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울산이 우리나라의 약간 네바다주 같은 느낌인가요, 설마? 근데 또 구글어서 한글 보니까 또 뭔가 신기하네요. 정겹습니다. 이건 아닐 건데. 제보해주신 날짜는 2014년 3월 15일입니다. 자, 2017년도 뭐 없습니다. 15년? 14년. 자, 대망의 그 좌표 근처 왔어요. 네, 맞습니다. 의문의 불타는 졸라맨 거인이 발견이 됐다? 띠용스? 와, 미쳤다. 이거 뭐야? 자, 도저히 모르겠어요, 일단은. 일단은 길이를 재보면요, 30m짜리 초대형 거인입니다. 이거 뭐 진격의 거인도 아니고 말이죠. 야, 30m면 진짜 밟히면은 죽겠는데? 아니, 이건 또 어떻게 찾아낸 거야? 진짜 일단 난 이걸 찾은 거 자체가 너무 신기해. 이 동네 주민이신가? 근데 또 모양이 졸라맨 이렇게 딱 서 있는 느낌이라 이게 절묘하긴 하네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막 불타고 있는 느낌 그 자체고요. 뭐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게 위성사진에 딱 찍혔을 때 뭔가 뭐 빛이 반사가 됐다거나 뭐 그런 거긴 할 텐데, 또 이게 모양이 너무 절묘해서 굉장히 신기하긴 합니다. 이런 30m짜리 거인이 한방 딱 치면은 이 아파트 그냥 날아갔겠죠? 근데 또 이렇게 또 그냥 빛반사로 찍혔다기에는 이거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이거 봐, 이거 딱 머리, 팔, 그리고 궁뎅이, 다리, 완벽한 사람의 모양이잖아요. 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뭐냐? 자, 여기 위치는 일단 미국적인 것 같거든요? 어디 줍니까? 아칸소, 오클라마, 미시시비. 아칸소주거든요? 여기는 약간 주 자체가 굉장히 시골 느낌이 많이 납니다. 비행장에서 발견된 웬 이상한 동그라미거든요? 이건 뭘까요? 되게 경비행기들이 많습니다.
경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비행장인 것 같은데 길이 재보면은 크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위에서 보라고 만든 거긴 한데 뭔가에 약간 관여 같기도 하고 50m 짜리입니다. 오, 생각보다 크다.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서 계속 살펴볼게요. 2017년도에 존재하고요. 2013년도에도 있습니다. 동그란 상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오 뭐야 2001년에도 있네? 설마 94년에도 있네? 엄청 오래됐네? 94년부터 있었다는 거는 이거 분명히 비행장이다 보니까 위에서 봤을 때 뭔가를 알려주는 표식 같아요. 이런 건 제가 또 처음 봐가지고 신기하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깃발이 깃발이 꽂혀있다? 일단은 제가 추측을 해봤을 때는 저 깃발이 꽂혀있는 거 봐서는 하늘에서 봤을 때 뭐 도착 지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약간 나타내주는 표식이지 않을까 싶네요. 정보가 너무 없어서 좀 알기가 어려운 그런 좌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장소로 바로 한번 떠나봅시다. 안전 배틀 아꽉 아꽉 바로 날아갑니다. 출발. 아뾰로로로롱롱 아뾰로로로롱롱 아빠나바나빠나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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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이거 태평양 한가운데 불시착해버렸네. 승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불안정한 기류로 인해 잠시 태평양 한가운데 착륙한 상황입니다. 저희 휴지 에어는 물에서도 날아다닐 수 있는 수륙 양용 비행기이기 때문에 동요하지 마시고요. 자, 바로 한번 또 제대로 이번엔 날아갑니다. 출발! 요번 좌표도 또 우리 시청자분이 제보해 주신 곳인데, 아, 요번 좌표 같은 경우는 강아지 키우고 싶다 님이 제보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상황만 봐서는 뭔 강인 것 같은데 되게 막 빛나네요. 아, 요번엔 캐나다 쪽이군요. 캐나다 어디 주예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밑으로 내려가서 오소유수, 오소유스라는 도시거든요. 일단 길이부터 살펴보면은 한 700m짜리 강인데, 이거는 날짜를 좀 돌려봐야겠어요. 2016년 8월 31일 날 찍힌 것이고, 여기의 이름은 스파티드 레이크, 뭐 해석하면 전박이 호수,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이거 진짜 약간 환공포증 느낌이네요. 일단 뭐 환공포증 자체가 실존에는 뭐 병이 아니지만서도 이렇게 막 점이 빠바바바 박혀있으니까 보기가 뭔가 징그럽네요. 예. 이거 겨울에도 동그라미로 이렇게 계속 있네요. 여기 주변이 얼었고 물이 얼어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돼있어요. 이게 뭘까? 자, 호수 위에 이끼 같은 게 둥둥 떠있는 느낌이거든요. 요번에 진짜 또 신기한 곳 제보를 해주셨네요. 우와, 이거 얼어있을 때 사진인 것 같거든요? 더 징그럽다. 2010년 사진. 저거는 왠지 좀 유명한 곳일 것 같아요. 캐나다 쪽에. 바로 나오네. 근데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네. 야, 이거 사진이 맞네요. 이 전박이 호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미네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뭐 황산 나트륨 등등. 그게 이제 여름에 물이 딱 증발하고 나면은 그 염전에 소금이 남는 것처럼 이렇게 미네랄들이 싹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물이 딱 다시 차오르면서 이렇게 그대로 전박이 형태로 남아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아,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자연의 위대함을 느낀다니까요. 신기하잖아요, 딱 봐도. 자, 세 번째 장소 이동해봅시다. 이번에는 어딜까요? 출발! 잠깐만, 멀지 않다? 여기 또 뭐야? 개간지인데? 그랜드 프리즈매틱 간헐천이라는 곳이거든요. 겉은 완전 노란색인데 또 물 색깔은 완전 에메랄드 빛이에요. 관광지로서 좀 이렇게 좀 꾸며놨나 보네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뭐야? 이게 이미 올라오는 거예요? 온천이요? 야, 여기 온천인가 보네. 딱 노란 거 보니까 약간 유황 온천인 것 같거든요? 워닝 표시 돼 있네. 들어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아, 맞네. 그러면 이게 엄청난 크기의 유황 온천 느낌이거든요? 자, 길이 한번 재봅시다. 자잇. 야, 100m 밖에 안 되네.
오, 100m밖에 안 되는데 저는 엄청 큰 줄 알았거든요. 작구나 생각보다 크기가. 이게 곳곳에 있네. 여기도 조그맣게 있고. 에이, 이게 딱 코스구만. 여기 딱 그거네. 코스가 여기 딱 올라가지고 여기도 한번 슥 봐주고. 그렇지. 야, 이쁘긴 이쁘다. 물 펄펄 끊는 거 봐요. 저런 정도면은, 저 정도면 진짜 사람 들어가면 있겠는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백두산 천지에도 요런 거 비슷한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야, 이거는 작품이다, 작품. 자, 이렇게 해서 그랜드 프리즈매틱 간헐천, 네,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도 약간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마지막 장소 떠나보겠습니다. 안전벨트 꽉꽉 출발! 뾰로로로로, 뾰로로로로, 뾰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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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 주변에만 없는데? 일단은 여기 어딥니까? 미국을 넘어 스페인으로 왔습니다. 야, 스페인은 또 요번에 처음 와봤다. 스트릿뷰가 잡히네. 대박. 여기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합니다. 스페인 마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야, 이뻐 이뻐 이뻐. 그, 이 스페인 시골은 약간 요런 느낌이군요, 여러분. 자, 아이고. 딱에 그늘에서 딱 여유를 즐기면서 책 보고 있는 그런 또 아주머니의 모습까지. 어쨌든 제가 이 스페인 시골에 온 이유 뭘까요? 어? 이게 뭐야? 생긴 거 완전 공룡인데 공룡? 잠깐만, 이거 스트릿뷰로 나올까 설마? 자자자, 왼쪽으로 설마 돌아보면 뭔가 있을까? 와! 잠깐만, 저거 뭐야? 야! 아니, 대박, 공룡이 살아있습니까? 이 지구에 아직 공룡이 살아있었단 말이야? 오, 야, 무슨 공룡이 그려져 있는데 포터 해가지고 꼬리까지 대면은 20m짜리 큽니다. 와, 근데 뭐 진짜 살아있는 공룡은 아니겠죠? 근데 왜 뜬금없이 이 또 시골 마을에 이런 공룡이 있는 걸까요? 그것도 브라키오사우루스로다가.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겁니다. 목이 겁나 긴 초식 공룡이거든요? 근데 또 뭐 공룡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낙 유명한 공룡이라 웬만하시면 다들 아실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요거 봤을 때 누가 봐도 공룡이잖아요? 그렇다면 날짜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6년! 와! 야, 이거는 더 공룡인데? 잠깐만, 이거 눕혀져 있거든요,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뭔가요? 설계도입니까? 2006년에는 뭔가 완공된 느낌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그림만 딱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2015년에는 와, 이렇게 눕혀져 있던 브라키오사우루스가 톡! 실물로 서 있습니다. 나 진짜 너무 궁금해. 와, 근데 진짜 스트릿뷰가 좀 압권이었다. 오케이, 이거 나 보자. 여기 앞에서 보면은 뭔가 보일 것 같아. 아! 아우, 언덕 쪽에 있어서 안 보인다. 자, 왼쪽을 돌아보면 오 마이 갓! 자, 저 공룡 뭔데?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있네. 진짜 개소름인데? 이것도 역대급 발견인가요? 자, 누가 봐도 공룡이죠.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자, 우드컨이 서 있습니다. 그 자리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아, 저거 뭔가 전시물인 것 같긴 한데 가까이서 보고 싶거든요? 찾았다! 둘리가 여기 숨어 있었네. 응, 이렇게 생긴 놈이었구만. 아, 근데 좀 근데 기대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퀄리티가 영 애매합니다. 이거 근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뭔가 약간 옛날에 축제 같은 걸 했었던 건 했었나 보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온 거 보니까. 일단은 뭐 제보를 해주시긴 했는데 이 뭐죠? 뭐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잖아. 뭐야 이게?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발견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뿅. 자, 일단은 2018년 1월에 찍힌 사진이고요. 그 다음 뒤쪽으로 2017년 뭔가 생긴 것 같지 않나요? 2016년 뭐? 또 없어졌었는데? 14년 7년? 6년 이게 뭡니까? 뭐가 자꾸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그러는데요. 92년
아무것도 없다가 2003년부터 이상한 게 발견이 됩니다. 뱅키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그 홍보용으로 이렇게 만든 건가요? 생긴 게 약간 야구 유니폼 같거든요. 일단 여기 지역이 어딥니까? 왠지 브라질이 아니네. 미국 애리조나 주입니다. 네. 광고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06년 8월에 찍힌 거고요. 보자. 이렇게 돌려보니까 완벽한 또 그 모양이네요. 그 미국은 야구가 엄청 발전돼 있잖아요. 애리조나 투수. 제가 MLB 야구 쪽을 잘 몰라가지고 애리조나 그 야구 투수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 모자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또 뒤쪽에 가면 또 바뀝니다. 2005년 사라졌다가 2004년. 이거는 그거 같은데요? 애리조나 오프라. 오프라 윈프리. 미국 방송인, 네, 오프라 윈프리거든요. 애초에 그 저는 담벼락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되게 잔디 수준의 높이네요. 계속 광고판으로 활용되는 모습입니다. 예. 이것도 그 미국 방송인의 또 이렇게 또 이거를 만든 거 보네. 여기 정체가 뭐야?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 첫 번째 신기한 광고판, 신기한 컨셉의 광고판 살펴봤습니다. 다음 저 앞에 한번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시청자분이 제보해 주신 저 앞에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지역, 두 번째 지역 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안전벨트 꽉 매시고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줄 알발 뿅! 이거 또 좌표가 잘못 찍혔네. 다시 한번 날아갑니다. 이거 방향 감각이 좀 애매해요 오늘. 자, 이번 제대로 갑니다. 출발! 와! 뭐야? 띠용! 와, 이거 눈깔인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지구의 눈을 보여드렸었잖아요. 오늘은 또 지구의 다른 한쪽 눈으로 발견한 건가요? 와우! 자, 여기 어딥니까? 야, 신기하네. 미르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오. 아니, 여기 생긴 게 약간 되게 진짜 좀 무섭다, 약간. 뭐랄까, 약간 싹 슬라이딩 해가지고 그대로 여기 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퐁당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도 또 제보를 해주신 지역인데 여기 또 보니까 좀 상당히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뭐랄까 눈알이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자, 오야 1.3km 크긴 큽니다. 오잇. 자, 원으로 한번 대보면 반지름이 일단은 500m, 둘레는 한 4km 정도 되나 보네. 자, 여기 광산이 어떤 광산인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시간을 거슬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와우. 자, 2014년 찍힌 사진이고요.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2011년. 이게 점점 넓어지는 것 같다. 어째? 2006년. 자, 2004년에는 오, 야, 드디어 바닥을 드러냈네. 2004년에는 지금 완전히 최하층에서 뭔가 아예 그 광산은 약간 사무소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아, 맞네. 이렇게 보니까 2004년 사진을 보니까 완전 광산이네.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내려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캐는 거고 그게 이제 2006년이 되면서 뭔가 물 같은 게 차올랐죠? 그 다음에 2007년에 이거 폐광인가? 2004년까지 쓰다가 이제 안 쓰는 건가요? 2010년에는 완전히 차올라가지고 길도 잘 안 보이고 이거 뭐 어떻게 내려갈 수가 없는 같은 느낌입니다. 2011년. 와, 오, 야, 멋있어. 아,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멋있어. 이렇게 고화질로 보니까. 2012년. 또 물이 메말랐네. 그러다가 2013년. 야, 여기가 여러분들 이제 안 쓰는 데인가 봐요.
원래는 2004년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랬어. 이랬던 광산이 이제 빙글빙글 이제 돌아다니 내려가면서 이제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었다가 제일 마지막 사진에는 뭉뚱그려져가지고 그냥 미끄럼틀 타듯이 쑥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가 가득 차 있고요. 호수처럼. 아 이걸로 미뤄보아 뭔가 이제는 안 쓰이는 그런 지형인 것 같습니다. 예. 미르광산. 오, 유명한 데구나. 나왔네. 미르광산은요. 미르니 광산으로도 불리고요. 5000 다이아몬드 광산. 아하. 노다지 그 자체. 예. 여기서 다이아몬드 오지게 캐면 떼부자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노천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으나 현재는 폐광이 되었다고 합니다. 광산은 깊이가 525m. 500m나 돼? 와. 겁나 깊긴 깊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출토된 구멍이라고 합니다. 사진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미끄럼틀이 아닌데요? 이거 빠지면 죽어. 어. 야 이렇게 보니까 더 깊다. 야 무서운데? 진짜 약간 뭔가 웜홀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네 지역까지 한번 살펴봤고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지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건 또 엄청난 대발견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좌표일 거예요. 날아갑니다. 출발! 일단 가까이 가봅시다. 뭐 없는데? 일단은 뭐 좌표 한 좌표에 왔는데 예 뭐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해변이고 일단은 좌표가 이쪽에 찍혀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살펴보면요. 그냥 집이거든요. 잘못 왔냐고요? 아닙니다. 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세요.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좌표 정체. 이 좌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살펴보실 수가 없습니다. 무려 트립뷰를 써야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짜잔 뽀로로로 내려갑니다. 스트립뷰 왔구요. 어허? 이거 누가 봐도 UFO 아닙니까? 와우 360도 카메라 찍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저 이거 진짜 보자마자 개소름 돋아버렸잖아요. 아니 진짜 UFO가 실존하는 거였어? 라는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네. 자 요거 뭘까요? 네 하필 이곳에 찍힌 사진인데 우선은 스트립뷰 잠깐 끈 다음에 여기가 어딘지 한번 살펴봅시다. 왠지 미국일 것 같기도 하고. 야 여기 호주였네? 자 이곳은 호주의 케이프 패터슨이라는 곳에 뭐가 공원인 것 같아요. 작은 공원인 것 같고 의문의 우주선 사진이 발견이 되었죠. 자 일단은 한 바퀴 한번 돌아봅시다. 자 일단은 한 바퀴 돌면은 야 이거 UFO 계속 따라와. 뭔데? 네. 여기 돌아봐도 하이. 있고 와우. 오? 야 무섭다 슬슬. 자 바깥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설마 바깥으로 나오는데 나오겠어? 오호 UFO 계속 쫓아와요. 아 이게 공포물인가? 처리가 저번에 공룡도 깜짝 놀랐는데 아 얘는 계속 왜 따라와. 자 도망치자. 바깥으로 나가. 빤스런가 계속 따라옵니다. 순식간에 공포물로 바뀌어버린 휴그로스 시간. 두둥둥둥둥둥. 자 일단 바깥으로 나가자. 일단은 도망치는 데까지 도망쳐볼게요. 어 이 자식 어 어쩌는 길이야. NO 제발 없어라. 아 뭔데 계속 쫓아오는 겁니까 도대체. 어이씨 몰라 일단은 가보자. 도망쳐. 오케이 이 정도면은 못 쫓아오겠지? 오 깜짝이야. 이건 또 뭐야. 이거 구름이겠죠 그냥? 오씨 뭔데 이건 또. 오야 갑자기 사라졌어. 와 여기까지 그 끝까지 쫓아오네. 자 요거의 정체 뭘까요? 과연 진짜 UFO일까요? 하지만 이거는 UFO가 아닐 겁니다. 왜냐면 힌트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쭈쭈쭈. 뭐가 있나요? 바로 태양권 삐. 요거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UFO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이 구글 스트릿뷰라는 거 자체가 카메라로, 이렇게 360도 카메라로 차 끌고 다니면서 착착착착 계속 연속 촬영해가지고 사진 이어 붙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그 렌즈에 이렇게 햇빛 빛 반사가 된 거죠. 예, 보셨죠? 지금 그렇게 잘 따로던 UFO가 갑자기 또 사라졌습니다. 이 나무가 햇빛을 좀 가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앞쪽으로 좀 가봅시다. 가보면 또 생겼을 거예요. 어? 그지? 여기 있잖아요. 어쨌든 UFO인 줄 알았던 이 미확인 비행물체, 미스테리한 비행물체 정체는 제 생각으로는 그냥 빛반사일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해프닝인 것 같아요. 이번 첫 번째 장소 같은 경우에는 Devil's Kettle이라고 불리는 강인데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위치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어딥니까? 미네소타, 미국, 아메리카 미네소타 주 쪽에 있는 Devil's Kettle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이 Devil's Kettle이라고 불리는 이유, 오늘 하나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우선은 일단은 강이거든요. 저 겁나긴 강이에요. 이 뭐 계속 있습니다. 일단은 대충 한번 재볼게요. 저쪽서부터 대충 한 요정도 되면은 30km? 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와, 강이 계속 이어지네요.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모르겠어. 여기까지인가 본데? 쭉 그냥 직선 거리로 쟀을 때만 한 40km 되네요. 얼마 안 되네? 제가 크기로 봤을 때는 진짜 무슨 뭐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자, 일단은 Devil's Kettle부터 좀 알아봅시다. 여기 사진이 되어 있는데 한번 사진을 눌러보면은, 어? 뭐야? 그냥 폭포 아닌가요? 오, 자, 폭포인데, 근데 일단 이것만 봐선 그냥 폭포인 것 같거든요? 이게 왜 Devil's Kettle이지? 요 Devil's Kettle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악마의 주전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악마의 주전자라고 불리는 이유, 야, 신기하다. 폭포가 이쪽으로 흐르는데, 어, 진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주전자 모양이네. 아, 그러네. 자,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폭포입니다. 하지만 잘못해서 쭉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빠져버린다. 그대로 이 악마의 주전자 속으로 쏙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게 그 악마의 주전자인데요. 여기 안에다가 실험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여기다 뭐 공도 집어넣고 물건을 넣고 나서 기다려봤는데 나오지 않은 겁니다. 다른 구멍에서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들이. 근데 어디로 사라진지조차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이 지형 자체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곳이라고 해요. 예, 여기로는 이렇게 쭉 빠지지만 이 악마의 주전자가 어떤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물이 흘러다니는지, 예, 그게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 물건 같은 거 막 공 같은 거 넣어봤는데 물이 나오는 출구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기하다. 자, 어찌됐든 첫 번째 지형 Devil's Kettle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는 여기는 아마 좀 유명한 장소일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제가 기억하기로 정글의 법칙에서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지역으로 바로 날아갑니다. 출발. 맞습니다. 그레이트 블루 홀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멋지죠? 약간 미지의 세계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여기 어딥니까? 와! 와! 야, 여기 차트도 되게 신기하다. 벨리즈 스탱크리크. 벨리즈가 어디요? 나라 이름이 벨리즈군요. 일단은 그 다음에 길이 한번 재볼게요. 여기의 길이가 여기 꽤 클걸요? 미터. 300m 가량 됩니다. 더 엄청 크진 않네요. 300m면 한 1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오! 자, 이거 TV에서 한 번쯤은 보신 것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블루홀도 블루홀이지만 이 바다 색깔 자체가 너무 신기하네. 자, 킹무이키에 들어왔고요. 바다의 싱크홀.
다이버들의 로망. 이 사진은 벨리즈에 있는 그레이트 블루홀 저거죠. 예,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명하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카르스트장 오랜만에 들어보나. 이거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지구과학이랑 지리 시간에 배웠던 것 같거든요.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물에 굉장히 녹기 쉬운 암석이에요. 그게 이제 녹아가지고 파여서 들어가는 그런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빗물에 싹 닿아가지고 녹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싱크홀을 만들고 여기 안에는 석회 동굴이라든지 뭐 이 암석 동굴을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바다 해수면이 낮았을 때 이렇게 빗물에 다 녹아서 싱크홀 모양으로 쫙 만들어졌다가 바다 해수면이 다시 올라가면서 그대로 잠겨서 저런 식으로 그릇에 약간 물이 채워진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다이버들의 그런 약간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그런 지역인데 문제가 카르스트 지형이라서 이게 안쪽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망사고가 있었네요. 네. 이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쁜 뭐 그런 지역이지만 상당히 예, 위험한 장소라는 거. 이거는 제가 그 정글의 법칙에서 봤었던 것 같거든요. 맞네. 옛날에 예전에 저기 김병만 씨가 그 저기 위에서 스카이다이빙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그 제가 영상을 봤었어요. 와, 저기로 저렇게 스카이다이빙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진짜 그릇 모양으로 딱 됐네요. 야, 깊긴 깊다. 32m. 이게 한 100m? 120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장소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네. 일단 그레이트 블루홀도 블루홀인데 이 주변에 싸고 있는 이 섬 자체가 좀 굉장히 신기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하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바로 구글 스트릿뷰에서 한 브라질 거리에서 귀신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구글 어셋은 좀 살펴보기 힘들 것 같고 구글 스트릿뷰로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의 거리로 왔습니다. 여기가 정확히 어딘가요? 보자. 센트로 트란데. 네, 일단은 브라질이고요. 플로리아노 폴리스 모로다 크루즈 근처에 있는 요쪽 거리입니다. 브라질 쪽에 약간 번화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일단은 뭐 주변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뭐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약간 모자이크가 쳐져 있는 부분 이쪽이 조금 굉장히 수상하게 느껴집니다. 이쪽에서 귀신이 발견이 됐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접했어요. 일단 가까이 가봤는데 가까이 가니까 그런 모자이크가 싹 사라집니다. 음식점이야? 약간 아웃백같이 생겼는데 느낌이. 근데 여기서 좀 왔다갔다 하다 보면은 귀신이 있는 공간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해요. 오케이, 한번 왔다갔다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또 사라졌네? 뭐야 이거. 이게 막 뭐가 있다가 없어졌다 막 그런다? 뭐야 이거 누가 뻑친겨? 아무도 없잖아! 이거 진짜 레알 노 주작입니다 여러분. 아이 뭐야 이거. 에? 그 뭐야 이거 갑자기 화면 꺼매졌어. 와 이거 에반데? 잠깐만. 오! 나가졌어 또. 응? 뭐지? 자, 지금 귀신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거든요? 진짜. 진짜. 응? 어? 씨, 뭐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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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예요, 저거? 와 레전드네 이거 진짜? 뭐야? 자 앞으로 가볼게요.
와 이게 나와지지도 않아. 아, 계속 가까워져. 오호, 쫓아와요. 야 잠깐만 이거 귀신 실존하는 거였어? 에? 오호호, 자 잠깐만 지금 제가 거리를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이 귀신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쫓아와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귀신과의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게 이 공간에 들어온 것도 레전드인데 이게 안 바뀌고 계속 쫓아오네요. 이게 처음 모습인데 이건 진짜 영락없는 뭔가 약간 기이한 형태의 모습이네요. 자 이거 정체가 뭘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뭐 갑자기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픽 오류가 난 것 같기도 한데 또 오류가 나도 하필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가지고 너무 섬뜩한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오류가 난 건지 아니면은 귀신이 들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이거 밑에 막 빛도 있고 와 완벽한 뭔가 진짜 뭔가 귀신의 영역에 갇힌 듯한 그런 기분이네요. 실제로 이런 게 찍힌 거니까 너무 무섭다. 이게 가짜로 만든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장소 모닝 글로리 호라는 장소예요. 지금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시죠?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렇 아저럭 아저럭 아저럭. 와, 야, 뭐야? 오 대박이네. 모닝 글로리 호수라는 장소인데 우선은 여기 어딥니까?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서 살펴볼게요. 미국 어디 줍니까? 옐로스톤 국립공원. 어? 여기 왠지 낯이 좀 있네요? 왜일까요? 우선은 일단은 미국인 건 파악이 됐고 강이 쫙 흐르고 있네요. 꽤 큰 강인데? 일단은 이 호수 크기 얼마나 됩니까? 길이를 딱 재보면은 10m밖에 안 되네? 굉장히 조그만 호수거든요. 그리고 360도 사진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아니 이거 위성사진이랑 똑같네 생긴 게. 자 360도 사진이거든요. 오, 야 이뻐 색깔이. 이쪽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초록색으로 딱 띄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기한 색깔의 호수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강이 좀 흐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굉장히 익숙한 느낌 수상합니다.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 볼게요. 두둥두둥. 어? 어? 아! 나니? 네 맞습니다. 저번에 봤었던 가늘천이잖아요. 가늘천 그랜드 프리스마틱 스프링 가늘천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모닝글로리호 조금만 알아봅시다. 아 모닝글로리호 같은 경우에는 프리즈매틱 호수의 약간 미니 버전입니다.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곳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보면은 이 모닝글로리호는요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옐로스톤 국립공원 자체가 세계 최초 국립공원이라고요. 유명하고 아름다운 간헐 온천 호수 중 하나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산성호수라서 위험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산성과 상관이 없는 호수입니다. 맞아 댓글에 그런 댓글이 많았어요. 요게 요 호수가 있잖아요 염산호수라서 빠지면은 그냥 뼈도 안 추리고 싹 녹아버린다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염산호수가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던 정보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위험한 호수인데 아무런 이렇게 안전장치 없이 돌아다니게 만들 리가 없잖아요. 염산호수면은 막 펜스나 이런 거 닫혀놔야지 못 넘어가게. 결국에는 이 프리즈매틱 간헐천은 유황온천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온천은 맞습니다. 왜 염산호수라는 얘기가 붙었을까요 이게? 오랜 세월 관광객들이 동전이나 쓰레기를 많이 버려 분출구가 막히고 온도 등의 이상이 생겨서 짙은 푸른색은 퇴색하고 호수과에 노랗고 붉은 조류가 생기게 되었다. 아 그러면 이게 그런 거네. 원래는 이 색깔을 띄어야지 정상인 건데 여기다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막 이쁘니까 여기다 동전 넣으면은 막 소원 빌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옆에 노란 조류, 예, 이렇게 검붉은 조류가 쫙 퍼지면서 노란색이랑 빨간색을 띈 예, 그런 느낌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위험해 보이는 거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거 닿으면은 바로 녹아버릴 것 같아. 산성호수일 거야 라고 소문이 퍼져서 예, 염산호수라는 그런 괴담이 돈 거였네요.
야, 이거 제가 모닝글로리호의 대사 알아보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평생 저거는 염산호수라고 알고 있었을 뻔했어요. 이게 이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진짜 잘못된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이거 다 온천들이에요. 염산호수랑은 관련이 없어. 이번엔 몰디브로 떠납니다. 준비하시고요. 날아갈게요. 뿅! 바로 바드후라는 몰디브 섬이거든요? 와, 여기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그레이트 블루홀하고 비슷한 지형인가 보네요. 여기도 산호섬인가 보네. 짠, 이렇게 파란색을 띄고 있는 모양을 보니까 산호섬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날짜를 거슬러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작은 섬인데 이쁘게 돼 있다. 여기 섬 사람들은 그냥 다 거의 한 가족 같은 느낌이겠어요. 가구 자체가 몇 개 없네. 섬이 얼마나 되지 크기가? 야, 1.4km 밖에 안 돼요. 진짜 작은 섬이네. 진짜 거의 한 가족 같은 느낌이겠어요.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이 바드후 섬 같은 경우에는 이 겉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쁜 섬이지만 이 섬의 진가는 바로 밤에 나타납니다. 우와. 야, 이거 뭐 CG 아니야? 밤에 이런 식으로 사진이 찍혔습니다. 우와, 개 이뻐. 뭐지? 야, 이거 진짜 약간 꿈의 섬 같은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뭐랄까 판타지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이렇게 밤에 이렇게 반짝반짝 바다가 빛난다고 하거든요. 몰디브 별의 바다. 낮 동안에는 평범한 해변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빛을 내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해변에 몰려들면서 은하수 같은 광경이 펼쳐진다고 해요.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이야, 이거 완전 절경이네. 하늘에도 은하수가 있고 바다에도 은하수가 있어. 요것이 낭만이지. 그렇지. 별이 바다가 반짝이는 이유는요, 그 물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들이 충격을 받았을 때 해수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해서 불빛을 만든다고 해요. 이야, 나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근데 저게 또 맨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운이 좋아야 또 볼 수가 있는 굉장히 특별한 광경이라고 합니다. 저거는 진짜 죽기 전에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내 눈으로 직접 보면은 감동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장소. 굉장히 이것도 자료를 조사하고 몇 번 제보를 받기도 했던 의문의 미스테리한 장소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리버풀로 떠나볼 거예요. 더 스튜어트라는 곳인데 일명 스튜어트 호텔이거든요. 네,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가까이 가보면은 짜잔, 이렇게 스튜어트 호텔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귀신이 찍혔다는, 이 구글 스트리트 뷰에서 귀신이 찍혔다는 소문들이 예전에 쫙 돌았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 그냥 고풍스러운 느낌의 호텔인 것 같거든요.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지도로 넘어가서 예전 사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날짜를 똑같이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가 없거든요. 2016년? 어? 아까 다 쳐져 있던 커튼이 안 보입니다. 2015년? 뭐야? 와! 모자이크 쳐져 있어! 뭐지? 저 2014년? 요 2012년에는 없습니다. 근데 2015년에 찍힌 사진을 보면은 빼박! 뭔가 사진이 있었는데 지운 흔적이 가득하죠. 이곳에 확실히 예전에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모자이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진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외국의 한 신문인 것 같은데 한 남자가 귀신의 술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와! 우와! 맞네! 우! 이거 있어! 우와! 야, 모자이크 쳐져 있던 게 저거였네. 빼박. 좀비나 괴물이거든 것 같거든요. 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딱 빼박. 와, 소름 돋는다.
악마의 얼굴로 보이는 귀신이 들린 듯한 사진을 발견을 했다고 해요. 이거 리버풀 자체가 저런 귀신 들린 술집? 예, 그런 괴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리버풀 전역에서만 150개가 넘는다. 약간 뭐 진짜 뭐 고스트타운도 아니고 말이죠. 안 그래도 괴담이 많이 도는데 그런 컨셉에 맞춰서 진짜 약간 이렇게 귀신의 집 컨셉, 할로윈 컨셉으로 술집을 조금 꾸며놓는 경우가 많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얼굴과 그리고 요 턱시도의 정체, 그 귀신 마스크, 괴물 마스크를 그 창문에다가 놓지 않았을까? 그게 창문에 비쳐가지고 우연히 찍힌 거지. 요거에 관한 다른 유튜브 영상도 살펴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은 와 이게 그냥 생각 없이 리버풀 그 딱 구글어스 보면서 그 스트릿뷰로 쫙 보다가 딱 봤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거를 봤다? 와 그럼 진짜 소리 질렀을 것 같아 한번. 자 제가 봤을 때 이 스튜어트 호텔의 진실 단순 네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뭡니까 도대체? 오호 오 와 초록색 나무가 있네요. 주변이 초록색인데 파란색 나무라 아주 잘 보입니다. 눈에 겁나 잘 띄어요. 이 나무 정체 뭐지? 살아있는 나무 맞아? 일단 여기 위치 어딥니까? 어우 호주 쪽이군요.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자, 이 푸른색 나무 참 신기하네요. 그냥 일반 호주에 있는 마을인 것 같은데 예, 여기 뜬금없이 이 블루트리 파란 나무의 정체는 뭘까요? 예, 시간을 거슬러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거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나무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을 것으로 추정돼요. 자, 그러면은 2009년 오 뭔가 더 신비해. 뭔가 판타지 세계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나무거든요. 이런 게 실존하는구나. 2007년 야 더 밝아? 뭔데 이거? 이 주변을 조금 살펴보면은 뭐 없거든요 사실? 그냥 마을인데 여기에만 진짜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것처럼 무슨 푸른색의 나무가 이렇게 떡하니 예 자리 잡고 있어요. 잠깐만 왜? 2002년에? 없어졌다? 설마 이거 공국나무 뭐 그런 거야? 예? 자 2002년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2007년에 생겨났고요. 자 이거 스트릿뷰를 한번 볼게요.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자 그지 스트릿뷰 있다 와! 어? 푸른색 나무는 뭡니까? 이렇게 보니까 더더욱 뭔가 인공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푸른색의 나무거든요? 야 대박이네. 제가 이걸 좀 알아본 결과 블루트리 프로젝트라는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블루트리 프로젝트라고 아예 이렇게 사이트까지 있네요. 필링 블루 파란색 자체가 약간 우울함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잖아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였네요. 와 이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셨네. 아 주변에 있는 죽은 나무를 찾아서 죽은 나무에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줌으로써 너의 우울한 일들 우울증 같은 것들을 모두 씻어놓고 이렇게 힐링하라는 그런 의미의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누군가는 또 이렇게 파란색으로 페인트 칠함으로써 우울증을 싹 내려놓고 예, 갔겠네요. 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어딜까요? 출발합니다. 뿅 빠라바라바빵 빠라바라바빵 빠라바라바라바라바 빠라바라바라바라바빠빠빠빠빠빠 와우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로 하트 모양의 섬입니다. 우와 완벽한 하트 모양의 섬이네요. 대박이요. 여기 어딥니까? 위치 한번 알아봅시다. 자다르스카 스플리트 크로아티아 쪽이네요. 유럽 크로아티아의 아주 이쁜 하트 모양의 섬.
야, 이게 어찌됐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모양이겠지만 이렇게 또 완전히 하트 모양이 띈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번에도 하트 모양의 섬 비슷한 걸 발견을 했었는데 그거는 뭐 섬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벽한 섬 모양입니다. 크기 한번 보시죠. 큰 섬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예, 500m 남짓대는 굉장히 쬐끄만 섬입니다. 자, 날짜를 거슬러서 한번 모양을 볼게요. 자, 2016년, 14년 이게 또 여기 주변이 이제 파라니까 더 잘 보이네. 하트 모양이 2004년 그 자리에 그대로 하트 모양. 연인들끼리 놀러가면은 또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이겠어요. 근데 여기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섬 맞나요? 딱 보아하니 무인도 같은데. 어찌됐든 이 섬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는 가장 하트 모양과 유사한 그런 섬이라고 해요. 이 섬 같은 경우는 일단 19세기에 발견이 됐지만 유명해진 거로는 2009년에 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엄청 이제 핫해진 거죠. 그래서 이 섬의 주인이 좀 머리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안 그래도 이 하트 모양이니까 이 섬 자체를 좀 더 로맨틱하게 만들어보자. 여기서 또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식장을 만든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좀 로맨틱하겠다. 근데 이걸 또 검색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결혼식을 한 사진이 나온 게 없다 보니까 뭐 진짜로 결혼식장으로 쓰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어찌됐든 두 번째 네, 로맨틱 그 자체인 하트 모양의 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장소를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갑니다! 출발! 아뿅! 자, 여기는 어디냐? 일본 나고로입니다. 스케어크로우 빌리지, 허수아비 마을로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가 허수아비 마을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 자,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마을이죠. 네, 여기가 나고로 마을인데 500m, 600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거든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냥 일본의 한 시골 마을처럼 보입니다. 뭐 없어요, 사실. 진짜 가구수 자체도 몇 개 안 되는 굉장히 쬐끄만 마을이거든요. 하지만 이곳의 엄청난 광경은 스트릿뷰로 봤을 때 알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스트릿뷰로 보기 위해서 왔는데 자, 스트릿뷰로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고로 마을 일단은 여기다 바로 입장 갈게요. 이 마을이 한창 핫했을 때 굉장히 의문 그 자체 의문의 마을로서 유명했었거든요. 맞아,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 약간 시골 마을 같기도 하고 그래요. 느낌은 비슷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이동해 볼게요.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와! 뭐야 이거? 에? 아니, 인형인가? 와, 근데 인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야, 무서운데? 아, 이게 그래서 허수아비 마을이라고 불리는 건가? 이게 다 그러면 허수아비들이에요? 자, 앞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와, 이건 또 뭐야? 할머니 허수아비에. 그리고 약간 노부부 허수아비인가? 야, 이 마을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이 허수아비들이 넘쳐 흐릅니다. 이 마을의 정체 너무 궁금해지네요. 여기는 뭐 정모안에 정모를 해. 뭐야? 단체로 여기 뭐 버스 정류장인가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 마을의 정체 과연 뭘까요? 여기는 낮에 와도 진짜 소름이 쫙 돋을 것 같은데 밤에 오면은 진짜 바로 지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앞에 가보면은 뭐 별의별 허수아비들이 잔뜩 놓여져 있어요. 여길 가도 허수아비, 저길 가도 허수아비, 전부 다 허수아비입니다. 낚시하고 있는 허수아비까지. 이 허수아비 자체의 마을이네요, 정말로. 지금 솔직히 약간 섬뜩한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 마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 허수아비 마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자,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담은 인형 마을 나고로. 나고로라는
매우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진짜 작아요. 끼케야 1km도 안 되는 마을이거든요. 그때 옛날에는 뭐 이 마을에도 수백 명의 주민이 살기도 했었는데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서울로 올라간 것처럼 새로운 꿈을 찾아 마을들을 이제 다 떠나서 이제 도시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단 35명의 주민만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고로가 고향인 츠키미 아요노 씨가 오사카에 살다 은퇴 후 다시 이렇게 고향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그 본인의 고향 나고로의 모습을 살펴보니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심하게는 유령 도시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조용한 마을의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야채밭에 사용할 허수아비를 만들던 어느 날 이전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허수아비가 아버지와 비슷하던 느낌을 맡게 되었대요. 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허수아비를 만드는 모습이네요. 치키미 씨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허수아비를 보고 나고로 마을의 주민들의 모습을 닮은 인형들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하게 됐고, 치키미 씨는 지난 12년 동안 마을을 떠났거나 사망한 주민들의 모습을 닮은 인형들을 만들어 주변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치키미 씨가 근데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마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실제 거주자보다 10배나 더 많은 350개 인형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 마을을 그리워한 치키미 씨가 직접 만들어서 배치를 해서 예전에 가장 활기찼던 시절의 고향의 모습을 담아낸 것 같아요. 더러워지지 않도록 계속 돌봐주고 있고요. 마모되면은 새로운 옷을 계속 또 입혀주고 있다고 해요. 좀 약간 무서웠는데 이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마을이군요. 저는 이게 한 사람이 마을 자체를 관광지로 만든 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그래도 좀 밤에 보면 무서울 것 같긴 해, 솔직히 말해서. 우와, 와우! 자, 첫 번째 장소는 또 시청자분께서 제보해 주신 무려 앙헬 폭포입니다. 와, 이거 뭐야? 위에서 이렇게 딱 줄기가 떨어지는데 뭐 안개가 핀 것처럼 막 뿌려져 있고, 와 멋있다. 일단 여기 어딥니까? 위쪽으로 좀 살펴보면은 남미 쪽이네요.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앙헬 폭포고요. 자, 일단 길이가 조금 심상치 않은데 재볼게요. 300m? 아니 폭포가 300m나 된다고?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닌가? 하여튼 근데 딱 봐도 높아 보이긴 해요. 사진 한번 볼게요. 야, 이거 수증기 쫙 핀 거 봐라. 이거 멋있다. 야, 본대 절경 그 자체입니다. 아, 폭포가 근데 되게 얇다. 야, 이거 위에서 본 건데 이것도 멋있고. 멋있는 사진이 한둘이 아니야. 장관 그 자체. 어찌됐든 이 앙헬 폭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헬 폭포. 오, 뭐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었어? 자, 무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 맞았네. 이거 딱 보니까 탑3 안에 들 것 같은 그런 위험을 자랑했는데 역시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라고 해요. 위치에 있는 산이 바로 테이블산이라고 하는데, 우와, 뭐냐? 아, 누가 뭐 기계를 이렇게 깎아놓은 것처럼, 오, 딱 사각형으로 이렇게 어떻게 각져있냐, 산이? 신기하다. 이래서 테이블산으로 불리는구나. 자, 높이가 무려 979m. 아니, 거의 1km인데요, 폭포가? 아니, 높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1km까지 될 거라는 전혀 상상치도 못했네요.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무려 15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폭포인데도 세계 3대 폭포에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왜냐면은 수량이 3대 폭포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대요. 아, 그래, 좀 너무 일자로 뻗기는 해. 다른 폭포,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빅토리아 폭포만 해도 규모가 막 우와 해가지고 진짜 엄청 딱 봐도 큰 폭포다라고 느껴졌는데, 이거는 높이는 높지만 규모 자체가 엄청 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물줄기가 너무 길어서 폭포수가 지면에도 닿기도 전에 하얗게 수증기처럼 증발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사진도 결국에는 그거였네. 폭포라는 게 딱 땅에 닿아야 되는데 높으니까 그냥 위에서 다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증이 이렇게 촤
그 분무기 뿌리듯이 착착착착착 물이 흩뿌리면서 내려오는 거죠. 여기는 안개도 자주 끼겠다. 그러면 3D 애니메이션 업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오, 만화에서도 나왔었어? 지폐에도 실릴 정도로 상징적인 그런 폭포네요. 아, 하지만 이곳은 베네수엘라가 경제 파탄으로 인해서 치안이 완전히 막장이 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매우 위험하니까 베네수엘라 자체를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렇구만. 베네수엘라는 좀 조심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앙엘 폭포 한번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장소로 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또 시청자분이 제보해주신 그런 지형이거든요. 자, 두 번째 장소로 바로 한번 날아보겠습니다. 출발! 뿅! 야, 여기 또 뭡니까? 사람 뼈다구처럼 생겼는데 갈비뼈 모양인 것 같지 않나요? 자, 여기는 팜주메이라라는 곳입니다. 여기 위치 어디입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두바이. 아, 어쩐지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만 두바이였군요, 여기. 오, 잠깐만, 두바이 하면 또 이거 빼놓을 수 없죠? 그렇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빌딩이라고 불리는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높이가 진짜 정신 나간 수준이긴 합니다. 오, 밤에 찍힌 부르즈 할리파의 모습인데 크, 이뻐 이뻐. 이것도 인공섬이긴 하겠지만 잘 만들어놨다.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팜 주메이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팜 아일랜드라고 이름 붙은 장소거든요. 왼쪽부터 초승달 모양의 섬인 두바이 워터프론트 팜 제베랄리 참 주메이라 더 월드 팜 데이알. 오, 뭐야, 왜 이렇게 커? 어? 잠깐만, 이거 제가 왼쪽에 봤을 때는 모양이 좀 다른데? 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가? 여기도 없고요. 여기는 그냥 모래밭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팜 주메이라만 다 발전되어 있어요. 두바이 페르시아 만족이 건설한 인공섬들이죠. 석유가 거의 나지 않아 관광산업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두바이로서는 부르츠 할리파와 함께 꽤나 짭짤한 돈줄. 팜이라는 이름의 유래답게 야자나무를 모티브로 디자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 이게 그 뼈가 아니었고 야자수 나뭇잎 모양이었네요. 가로로 뻗은 줄기들에는 개인 소유가 가능한 별장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전부 다 별장들인 거네, 그러면. 먼저 팜 주메이라 바깥쪽 속 끝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이자 호텔인 아틀란티스 더 팜이 있다고 해요. 여기가 그 아틀란티스 워터파크군요. 야, 이거 대박. 확실히 규모가 크긴 커. 자, 360도 사진 한번 볼까요? 오, 궁전처럼 아주 예쁘게 꾸며놓긴 했네요. 워터파크를 즐기러 왔다면 모르겠지만 호텔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룻밤 숙박비가 무려 하나로 65만원이라고 합니다. 뭐니? 그래서 잠은 그냥 그 시내, 두바이 시내 가서 자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해요. 금은달 모양의 두바이 워터프론트까지 지으려고 했으나 경제 위기로 흐지부지가 되었고. 아, 뭐야, 그러면 이게 공사 중인 게 아니라 공사가 중단된 거였어? 흐지부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팜 역시도 모래만 쌓은 채로 방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팜 아일랜드가 사실상 이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결국에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섬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두바이도 한번 놀러 가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지역 바로 한번 떠나볼 건데 스트릿 뷰를 통해서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스트릿 뷰에 엄청난 사진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 장소로 바로 한번 떠나볼게요. 아, 뿅! 구글 지도로 넘어왔는데 여기는 일본의 미타카 역입니다. 그냥 뭐, 예, 한 도시처럼 보이는 이 장소에 뭐가 특별한 건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스트릿뷰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사쿠라 거리. 여기 스트릿뷰에 엄청난 장면이 찍혔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꽉 잡으세요. 바로 들어가요. 오케이. 자, 사쿠라 거리답게 일단 벚꽃이 잔뜩 피어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봐도 뭔가 우리나라 약간 여의도가 살짝 생각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거리인데 근데 뭐 이게 뭐가 찍힐 만한 게 뭐가 없는데 뭐 지나쳤나? 자, 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잠깐만, 저 앞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어? 어? 어! 뭐야 이거! 웬 비둘기 인간들의 때가 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오! 또다! 뭔데 이거? 자, 이 비둘기 인간들의 정체 뭡니까? 잠깐만. 오! 웬 정체불명의 비둘기 가면을 쓴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대체? 무섭다 진짜 좀. 어 그러네, 갈 때까지 계속 쳐다본다. 뭐야 이 사람들. 이때까지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뭔가 보아하니 약간 동호회 같기도 하고 사진기도 들고 있고, 아니면은 뭔가 축제 기간이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비둘기 코스프레를 한 것 같기도 해요. 나는 근데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는 게 더 신기해. 되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있어. 아, 이 사람들도 혹시 관계자들인가? 이 의문의 비둘기들의 정체 뭘까요? 이거 아마 검색으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찾아는 볼게요. 아, 제가 알아보니 이 비둘기들의 정체 알 것 같습니다. 네, 이 비둘기 무리들은요, 뭐 데일리 포탈 Z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나 봐요. 여기가 이제 구글 카메라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스트릿뷰에 나오고 싶었던 거지. 근데 이게 구글 스트릿뷰가 사람 얼굴 같은 경우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자기네들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생각한 게 요 일본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둘기 마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쓰고 컨셉 잡고 이렇게 딱 찍은 거지. 역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관종이에요. 예, 그러네. 여기 딱 구글 스트릿뷰 사진 딱 이렇게 거리 지나가는 거 보세요. 이거는 진짜 그 구글 스트릿뷰 담당자들이랑 컨셉 잡고 같이 찍은 것 같아. 야, 그래도 컨셉 재밌게 잘 잡았다. 자, 오늘은 전 세계 벅벅벅벅을 떠나보는 시간 뷰글 어스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휴지 에어의 마지막 운행에 찾아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뷰글 어스 오늘 뭐 마지막 회긴 하지만 시즌 1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뭐 꿀잼, 레전드 좌표들은 다 보여주고 이제 소재도 많이 고갈이 나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딱 지금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휴그러스 시즌 1 마지막 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휴지 형 마지막 여행 바로 한번 떠나봅시다. 오늘도 정말 빠르고 재밌고 안전하게 꿀잼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출발. 이 좌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원래 제가 진작에 좀 보여드리려다가 오늘 마지막 회라서 꺼냈어요. 짜잔. 짜잔. 오, 뭐야 이거. 의문의 대형 토끼 인형 등장입니다. 일단은 여기가 어딘지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오, 아, 유럽 쪽이군요. 어허, 이탈리아 쪽이네요. 이탈리아에 브라토네보소 사이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거 뭡니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3D로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길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일단은 인형인데 말도 안 되는 크기긴 하거든요? 와, 무려 54m짜리 인형입니다. 말도 안 되는 크기긴 해요. 딱 봐도 레전드 좌표인데 제가 이제서야 보여드리는 이유, 이렇게 보시면은 사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흔적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 토끼 인형이 있었던 자국만 남아있거든요. 시간을 거슬러 한번 올라가보면요, 2015년 이게 확실히 진짜 인형이긴 했나봐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 2012년이 이렇게 쬐끔 그냥 진짜 흔적밖에 안 남아있는 모습만 남아있습니다. 완벽한 형태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애매하더라고요. 자, 여기에 잔뜩 설명이 적혀있거든요. 아, 이게 예술작품이라고 하네요. 자, 이게 이렇게 보니까 완전 진짜 봉제형 인형 그 자체였네. 비엔나의 그 예술 그룹, 예술 약간 크루 그런 느낌인가 봐요. 굉장히 유명한 적인가 본데. 그래서 요 팀이 프로젝트성으로 이렇게 초대형 토끼 인형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예술가 그룹의 사이트거든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약간 동화를 컨셉으로 해서 실제로 그 동화를 현실 세계에 구현을 한 듯한 그런 예술 작품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거의 5년 동안 뜨개질을 했다고 합니다.
2005년에 2005년에 만들어진 토끼 인형이거든요. 와, 그 사진이고. 오메, 이거 진짜 직접 뜨개질해서 만든 건가 봐요. 아, 2007년부터 점점 좀 약간 썩어 문드러지긴 합니다. 2011년에는 좀 많이 녹아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색깔은 완전히 빠졌고. 초대형 토끼가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해지고 뜯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또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나 싶어요. 자, 첫 번째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좌표 보여드렸고, 다음 장소 바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아, 준비하시고요. 출발병! 와! 아니, 이것도 뭐야? 또다시 등장한 외계 생명체인가? 생긴 걸로 보아서는 딱 해파리 느낌이긴 한데, 뜬금없이 이 밭에 이렇게 또 그려져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네. 자, 여기 어딥니까? 잉글랜드! 영국 쪽이군요. 그리고 여기 또 뭐 랜드마크 하나 있나 보네. 아, 이거 뭔지 알겠다. 이거 제가 휴그로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적 있거든요? 남미 쪽인가? 어디에서 갑자기 그 말 그림 하나 있었던 거, 그거 있었는데, 이게 그 원조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여기 있네. 이것도 뭐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밭에다가 그려놓은 거 보니까,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진짜 실제로 쓰는 밭인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요거는 길이가 얼마나 되죠? 한번 재봅시다. 하이. 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커? 저 끼케야 한 50m, 30m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175m가 되네? 와, 이 밭이 크구나. 잠깐만, 여기서부터 여기 재하면은, 야, 밭만 500m짜리네. 자, 이 해파리의 정체 뭡니까 대체? 약 한 200m 정도 되는 젤리피쉬. 자, 시간을 거슬러 한번 올라가 봐야겠어요. 이거는 2007년 네, 있을까요? 없어. 딱 보니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만들어졌고요. 모양이 완전히 온전한 걸로 봐서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최근 사진이 있으면 좋겠다. 최근 사진이 없네. 근데 2009년이 마지막 사진입니다. 아, 설마 이것도 광고판이요? 자이언트 젤리피쉬 크롭 서클. 자자자, 보자 보자. 젤리피쉬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건데, 250m 길이의 해파리 원이 농지에 나타났습니다. 이 토지의 그 농장 주인이죠, 방문객들에게 추가적인 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기 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왜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주변에 그 농부분들이 좀 피해를 봤나 봐요. 이거 계속 그 농작물 계속 밟고 지나가가지고 죽은 거지. 이거 그러면 누가 몰래 만든 건가 설마? 그건 아니겠죠? 하여튼 뭐 주인이 만들었든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든 간에 이렇게 좀 약간 정교하고 정확한 모양을 만든 거 보면은 상당한 실력가임에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와, 잠깐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나 보네. 이 농작물에 이런 식으로 아트를 그려놓는 게 여러 가지 있나 봐요. 아니, 뭐야, 간지 뭔데? 저런 식으로 밭에다가 뭔가 이렇게 아트를 좀 그려놓는 게 하나의 뭐 예술 장르인가? 참 신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종착지로 떠나 봅시다. 마지막 장소 날아갑니다. 출발. 자, 여기 지역이 어딥니까? 여기는 바로 세어시티, 바그다드, 이라크 쪽이거든요. 이곳에 뭔가가 굉장히 충격적인 게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뭐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49지역, 48지역, 47지역. 어떻게 이렇게 동네가 하나같이 다 똑같냐? 자,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자, 이 강 쪽에서 뭔가 굉장히 충격적인 게 발견됐었다고 해요. 자, 2010년 사진 볼게요. 2009년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잉. 자, 2006월 25일. 오! 와우! 잠깐만, 이거 물 색깔 왜 이래? 자, 좀 더. 홀리 몰리. 2004년, 2003년. 자, 2004년에부터 색깔이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와, 야, 일단은 이 강 길이 한번 살짝 재볼까요? 이것도 꽤 길 것 같거든요.
거의 2만 900m짜리 강인데 자 요게 이라크에서 피해 강이라고 한때 난리가 났었던 그런 강이라고 하거든요. 색깔이 미쳤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진짜? 오 좀 일단 이 주변을 봤을 때 뭐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자 이 핏빛 색깔의 강 좀 무섭긴 하네. 2009년에는 좀 색깔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었는데 2004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근데 이게 진짜 피일 것 같지는 않고요. 진짜 피였으면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을 거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이라크 핏빛강에 대한 정체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뭐 정확히 확인된 정보는 아니라고 하는데 2007년에 이 주변에 그 도축장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도축장에서 생긴 피가 저 물로 저렇게 흘러 들어가서 핏빛으로 띄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나 본데? 근데 이 도축장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빨갛게 될 정도로 피가 많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좀 생각하기로는 요 강 자체가 오염이 굉장히 많이 돼서 화학작용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비슷한 게 있긴 하거든요. 적조현상이라고 분명히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이죠? 적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빨간색으로 일반적으로 플랑크톤 그러니까 미생물이죠. 갑작스럽게 엄청난 수로 번식을 해서 바다, 강 등의 색깔이 붉은 빛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중동 지역도 굉장히 더운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진짜 피일 것 같진 않고요. 딱 오염이 좀 심하게 돼서 적조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